형수님 혼자 새벽에 다 차려놓으신 거란 말이죠? 난 엄두도 안 난다. 나도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? 왠지 마지막 만찬 같아서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. 실컷 먹고 떨어지라 이건가? 엄마, 올케 정말 집 나갈 작정이래? 야, 넌 어제 재수 씨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퍼부어놓고 그럼 안 나가길 바랬니? 양심은 어디 뭐 군대 보내놨냐? 내가 뭐 집 나가라 그런 건가? 그게 심해서 그랬던 거지. 올케 나가는데 모르긴 몰라도 오빠 과실이 반 이상은 될 텐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? 그만 들혀. 엄마, 근데 엄마라도 올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떡국이나 들어. 아니, 아줌마, 이 상황에 떡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가? 형. 우리 엄마는 왜 같이 안 먹어요? 엄마도 밥 먹으라고 할래요. 그래, 보람아. 가서 엄마 모시고 내려와. 네. 여기가 아빠 자리잖아. 엄마. 엄마, 떡국 먹자. 할머니랑 큰아빠랑 삼촌이랑 고모랑 고모부랑 영재까지 모두 다 엄마 기다리고 있어. 난 목구멍이 까시려서 넘어가지도 않는구만. 진짜 내가 아는 아줌마가 맞수? 형수님, 이리로 앉으세요. 그래, 지수 씨. 아이고, 이거 차리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어서 앉아 들어, 어? 엄마. 앉을 거 없다. 가라. 보람이 데리고 네 집으로 가. 아이고, 재수 씨 거취 문제는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떡국 불기 전에 얼른 앉아서 들어, 어? 아니에요, 아주머니. 아유, 갈 때 가더라도 뭘 먹어야 힘이 나서 갈 거 아니야. 어서 앉아, 재수 씨, 어? 갈 거면 문구적 되지 말고 퍼뜩 가. 엄마, 정말 왜 그래? 올케, 내가 어제 말이 너무 심했지? 미안해. 내가 원래 말이 과하게 앞서 나가는 사람이잖아. 심하긴 뭐가 심해. 너 틀린 말 한 거 없어. 과한 것도 없고. 어머님. 정처부터 서로 얼굴 물길 필요 없고 너만 네 친정으로 가면 끝나는 일이다. 어여, 가. 여기 너 붙잡는 사람 없으니까. 가자. 아, 엄마, 이러다 진짜로 나가면 어쩌려고? 올케랑 정말 연 끊을 작정이야? 연 끊어야 되면 끊는 거지. 누가 하나 말리는 신용이라도 하지 말어. 그날로 내 집서 쫓아낼 테니까. 보람이 이제 엄마랑 외할아버지 댁에 가서 살 거야. 왜? 할머니랑 왜 안 살아? 왜? 왜 안 사는데? 보람이 나중에 크면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. 왜?
그럼 남의 할머니네 놀러 와도 돼? 그러면